내일 시장에서 시초가에 좀 노려볼 만한 종목들을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 내일 시장 좀 괜찮을까요? 시초가에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시장이 아니라 종목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일단 종목 쪽에서 이눅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네. 특히 OLED 소재가 58%, 그리고 또 FPCB라고 하는 소재 쪽이 한 33%, 이렇게 비중을 갖고 있는데, 이제 OLED 소재의 강점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OLED 쪽은 요즘 들어서 스마트폰 쪽이나 디스플레이 쪽에 수요가 안 좋다 보니까 계속 위축되고 재미는 없는 섹터라고 보여지고 주가도 많이 밀렸죠. 근데 희한한 거는 2분기도 실적 좋았고 네. 하반기도 실적에 대한 예고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주가만 이렇게 밀린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모멘텀이 없을까라고 봤었을 때 첫 번째는 TV가 수요가 많이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TV는 이제 고급화로 가면서 OLED 채택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부분들 계속 또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XR 기기가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디스플레이 쪽은 OLED다. 왜냐하면은 자연에 가까운 색을 구현하고 보다 선명하고 또 전력 효율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XR 기기 쪽에서 특히 마이크로 OLED 쪽이 대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흐름을 봤을 때 대형부터 중소형까지 모두 다 커버하고 있는 이눅스 첨단 소재의 OLED 소재 쪽은 장점이 더 높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폴더블 폰 쪽에서도 납품이 들어가는데 대표적으로 전자파 차폐 필름입니다. 그러면 폴더블 폰이 잘 팔리면 지금 이눅스 첨단 소재에도 또 하나의 기대하지 않았던 섹터가 호조가 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2분기 실적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분기 영업이익 한 300억대 넘어가는데 그러면 1년 곱하면은 한 1200억대는 충분히 나오는데 시장은 좀 억울하게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3분기 영업익도 한 327억대, 그래서 한 작년 대비해서도 한 6%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정도 수치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 영업익 1200억대면 작년 대비해서 한 29% 성장하는 수치고요. 시총이 7천억이 안 되는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베이스 대비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비싸지 않다라는 쪽으로 눈길이 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거래에 실리면서 어떤 변화가 좀 나올 채비를 갖추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직전 고점대 안착하기 시작해서 약 한 4만 2천 원대 정도 부분까지는 추가로 어떤 목표가로 삼고 대응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3만 2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눅스 첨단 소재를 내일 시장에서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이번에는 이청원 차장님은 어떤 종목 내일 보고 계세요? 네, 저는 GSE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업체입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도매이고요. 또 하나는 소매인데 도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한국가스공사가 전적으로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일정 부분 변화되었을 때 우리나라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가스 가격 결정권을 모두 쥐고 있어요. 이런 도매 기업이 각 지역별로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 기타 경기, 또 각 경상남도라든지 경상북도 등 각 지역에 있는 소매 업체들에게 이걸 판매를 합니다. GSE는 그 중에 하나예요. 경상남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스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신규 사업자가 들어가기에는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초기에 설비 투자와 관련된 비용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걸 회수할 때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특정 지역에 한번 자리 잡은 기업이 이후에 계속해서 무너지지만 않는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중요합니다.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실물자산이에요. 필연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실물자산의 가격 상승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부터 글로벌 유동성이 많이 확대가 되었는데 통화정책이다 보니 일정 부분 정책시차가 존재했고 그 정책시차가 발효가 되었던 올 1월부터 천연가스 가격이 매우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필연적으로 가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수익성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오를 거라고 봐요. 이유는 러시아가 지금 가스관을 완전히 거의 잠가버렸습니다. 필연적으로 공급이 줄은 상황이 되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를 지금은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함 때문에 사전에 비축하려고 하는 물량들이 계속해서 쌓일 겁니다. 미래에 만들어져야 할 수요가 지금 늘어나버리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판매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고 공급을 하게 되는 입장에서도 또 소비를 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더 높은 가스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역시 GSE와 같은 소매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을 기반으로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가 흐름도 괜찮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되든 코스닥이 되든 시장이 계속해서 역배열 흐름을 보였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죠. 올 2월에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2배 정도 올랐고요. 이후로 주가가 크게 꺾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가스 비용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주가에 모두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일정 부분 시점에서는 분명히 꺾일 거예요. 이슈를 계속해서 달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목표 가격은 8,500원, 손절 가격은 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스 관련 종목에서 GSE를 내일 시초가에 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오늘 시황 정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